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야놀자와 여기 어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5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에 관한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들은 이제 여기 어때의 대표와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숙박업체에 관련된, 이제, 그, 업체죠. 이제, 선발주자인 야놀자가 있었고, 여기 어때 후발주자. 네. 이 야놀자의 바로 예약, 그 앱에 통치하는 API 서버가 있었습니다. 이 서버에 이제, 그 앱에다가 이제 연동해가지고, 서버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이제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때 그 직원하고 대표들이, 야놀자의 그 서버에다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버에 있는 숙박업소의 그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접속해서 이제 자동 어떤 그 접속하고 무슨 정보 받고 접속하고 이거를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 야놀자에 있는 그 숙박업소의 정보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PI 서버가 이제 야놀자가 운영한 건데. 이 서버의 그 URL이나 그 명령 구문은 누구라도 간단히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해당 서버에 접근을 막는 보호장치도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크롤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야놀자의 API 서버에 접근한 거, 이것이 정보통신망 침해가 되느냐? 문제는 이거죠. 즉, 서버 접근을 쉽게 가능하고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동의 없는 접근, 아마 이런 사람이 접근한다고 하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거죠. 야놀자는 절대 여기 어때 직원들이 그 업체 활용을 위해서 정보 가져가는 걸 동의하지 않을 거죠. 이런 동의 없는 접근을 정보통신망 침해로 볼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 그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복제한 거. 이것이 저작권 위반이 되느냐. 여기 두 개가 쟁점이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용 약관상의 이용 제한이나 자동 접속 프로그램 조항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용자, 회원 가입을 한 사용자하고의 약관이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야놀자 그 앱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서버 접근은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접속을 가능했기 때문에 약관을,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지 않는 이런 피고인들에 대해서 약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없고. 두 번째. 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설령 그것이 뭐 동의에 그러니까 야놀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 주거 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그 입장과도 괴리를 같이 하는데 예전에는 식당의 목적에 도청을 목적으로 식당을 들어가는 경우에 식당 주인이 도청을 위해서 식당을 들어왔다면 당연히 출입을 금지했을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거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주거침입 아니라고 판례가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에 누구든지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접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 특별히 보호장치도 없다면, 그거는 설령 그 서버의 사용, 그 관리자의 목적에 반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데이터앱에서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권, 왜냐면 데이터앱의 전체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일부만 가져간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 안 된다. 즉, 상당 부분 여부의 판단은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양만 보지 말고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만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도 안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침해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어때 그 대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한게 맞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망 접근은 주거침입과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트워크상의 접근은 자유롭게 이루어진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접근을 자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침입으로 가능하지, 그렇게 자유롭게 접속하는 경우 있어서를 침입으로 볼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보통신망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따른 저작권 위반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할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상당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양적, 질적 부분을 다 본다는 거고, 일부만 될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라는 게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좀 정보 측면 침입에 관련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